안녕하세요. 진로 적성 전문가가 푼 영화 분석,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 시리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분석할 주인공은 어머니 역할 충숙입니다. 우리 엄마 성함은 충숙입니다. 아빠를 구박하지만 가끔 보면 누구보다 아빠를 끔찍히 생각해요. 충숙은 옥타오니스 진로적성 검사의 운동복합형에 해당됩니다. 그럼 왜 첫 번째 유형인 운동형이라고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영화 속에 이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이 충숙 어머니가 전직이 바로 해머 던지기 선수예요. 실제로도 영화에서 잔디밭에서 해머 던지기 시범을 가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뭐 축구 선수도 아니고 배구 선수도 아니고 일반인이 감히 들 수 없는 해머 던지기예요. 얼마나 운동감각이 좋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딸이 돈을 못 벌어서 제때 먹이지도 못하고 애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사기라도 쳐가지고 문서 위조라도 해서 남의 집, 부잣집에 과해 예를 들어서 과외비를 벌어서 부모를 먹여 살릴 이런 기막힌 상황, 이런 반지하에 기막힌 상황인데도 남편을 바가지를 긁질 않네요. 보통 아내라면 그렇지 않겠죠. 바로 운동형의 이 대범함 또는 이제 낙천적인 면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남편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도와서 이제 스토리가 더 이어져 가면 이 지하실, 즉 방공호인데, 이 방공호로 들어가는 지하실에 이제 진열장이 있는데요. 그 진열장을 정말 있는 힘껏 다 도와서 진열장 오른쪽으로 움직여가지고 방공호의 문을 여는 이런 아주 힘이 센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주죠. 이것도 바로 운동형의 모습인데요. 이 어머니 역할의 충숙이 바로 복합형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영화에 있습니다. 이 IT 사업가의 가족이 가정부와 또는 운전기사에게 집을 맡겨두고 이제 캠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주인이 떠난 자리니까 이 내 가족이 전부 이제 술 마시고 먹을 거 냉장고 다 빼먹고 즐겁게 이제 자기 집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그러니까 기생충이 결국은 숙주의 집에 들어와서 아주 편안하게 영양분 먹으면서 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참 이 묘사하는 장면이 어떻게 하면 기생충의 역할을 이렇게 인간이랑 연결시켜 묘사했을까 해서 너무 영화를 보면서 참 기발하다. 저는 이게 바로 이 영화감독 봉준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면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던 주인 가족이 갑자기 한참 신나게 지금 놀고 있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충숙이 봤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했다는 거죠. 너무 놀랐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충숙의 가족은 빨리 어질러진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것도 시간이 8분 아니고요. 더군다나 아들이 평소에 짜파구리를 즐겨 먹는데 짜파구리까지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병을 깨놔가지고 사방에 유리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일반 사람 8분의 1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충숙을 해냅니다. 아들, 딸에게 빨리 유리 깨진 걸 주우라 그러고 남편에게도 빨리 지시를 하고 본인은 짜파구리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 모든 걸 8분 안에 다 해냅니다. 가족이 돌아왔을 땐 갑죽같이 유리 작업도 없고 다 정리가 된 상황이 된 거죠. 바로 복합형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장면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충숙이 또 나중에는 결국 이 칼로 지하실 방공호에서 나온 그런 가정부의 남편이 칼을 들고 나와서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충숙이 워낙 용감하니까 운동 복합적인 성향을 살려가지고 칼로 찌르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럼 이런 운동 복합형의 충숙이 무슨 직업을 했으면 참 좋았을까요? 그 직업은 놀랍게도 종합격투기 선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종합격투기 선수를 키워줬더라면 아마 UFC에서 이 여성 선수로서 아마 세계 TV에 나와가지고 인기를 얻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관장님이 되셨겠죠.
우리 영상을 지켜보는 부모님들 중에서 예, 가끔 또 우리 청소년 중에서 운동선수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볼 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유 아니면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운동선수 하는 건데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면 재능을 빨리 찾아주시고 밀어주시면 우리 아들 딸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한 우리 청소년이나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도 위로를 드리고 또 새로운 적성을 찾으면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영화를 요약하자면 이 영화의 이 반지하 4인 가족이 이 IT 사업가의 대집안에 들어와서 기생을 해내는데 성공한 전략은 브레인인 기우와 기정의 두 남매의 브레인 전략에 따라서 이 아빠와 엄마 둘 다 운동형 성향이 있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 전략을 그 브레인의 그 자녀의 전략에 따라 잘 수행한 것이 결국은 기생 전략을 성공하게 된 원인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충숙의 어머니의 분석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호를 기다려주세요.